자, 오늘도 역시 가봅시다. 13강 빈칸 추론입니다. 먼저 1번의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Originality, original의 명사형이죠. 그죠? 독창적인이라는 뜻의 명사, 독창성. Absence, absent라는 형용사의 명사형. 부재란 말은 없, 아닐 뿐에 있을 제자. 즉, 없다란 얘기예요. 존재의 반대. 특히 우리 absence는 우리 방학 때랑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독해 수업할 때 구문 하나 가르쳐 줬죠. In the absence of 하면 뭐뭐가 없을 때, 뭐뭐의 부재 시에니까 without과 뜻이 같다라고 그랬어. 뭐뭐가 없이, 뭐뭐 없을 때. Novel 이죠. 자, 소설이란 뜻도 있고 새로운이란 뜻도 있죠. 그죠? 그 다음 better off는요. 이게 더 나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풍요로운, 풍족한.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기본형이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이거든요. well off가 기본형인데 이게 한 단어로 바꾸면 rich입니다. rich 꼭 돈이 많아서 부자인이라는 의미보다는 풍족한, 풍요로운 이런 의미야. 그거의 비교급이니까 better off 하면 richer, rich의 비교급 정도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arrier, 장벽. analysis, 분석. analyze의 명사. dream up 하면 뭐뭐를 원래는 꿈꾸다인데 꿈꿔서 상상해내다, 공상해내다, 생각해내다. venture, 벤처기업 또는 벤처사업. suffer from, 뭐뭐로 고통을 겪다, 뭐뭐로 괴로워하다, 겪다. shortage, short의 명사, 부족이죠. 결합, 결핍이란 뜻도 되고. constrain, 완전히 말고삐를 꽉 잡아버리다죠. 제지하다, 제약하다였어. 그치? 그 다음 transporter, transporter에 er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운송, 그죠? 운송하다, 이송하다의 er, 그래서 운송기. 그 다음 false positive와 반대말인 false negative라는 말이 우리말로도 좀 어렵죠. 그래서 좀 풀이가 돼 있죠. 긍정 오류는 사실은 틀린 건데 사람들이 옳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게 긍정 오류야. 알겠죠? 반대요. 이거는 사실은 맞는 건데 사람들이 틀렸다고 잘못 생각하는 false negative, 부정 오류. forecast, 예측하다, 예보하다, 예고하다. turn out, 드러나다, 판명되다. 그 다음 ultimately, 궁극적으로라는 뜻도 있고요. 결국에 flourish, 번성하다, 번청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 됐습니다.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갑니다. When we 자, bemoan, moan이 뭐였어? moan? 낑낑거리다, 신음하다 이 말이었잖아. moan이 거기에 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탄하다 라는 뜻인데 밑에 주석에 우리 책에 나오죠. 자, 우리가 the lack of originality in the world, 세상에 독창성의 부족을 한탄할 때, 독창적인 게 세상에는 없어, 부족해, 부재해, 결핍되어 있어 라고 한탄할 때요, 우리는요 그것을, 독창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뭐 탓을 하냐면 창의력의 부재 탓을 합니다. 창의력의 부재 탓을 해요. 블레임 A on B입니다. A를 B 탓하다 이 말이에요. A를 B를 탓하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말. 자,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if only 딱 이것만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with, or, 자, could generate에서 가정법 과거예요. 조동사 과거형은 보통 if절보다는 주절에 쓰는 게 원칙인데 조동사 과거형을 if절에 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would be죠. 그죠? 자, 사람들이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울 텐데.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 사실에 반대죠. 사람들이 많은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풍족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는요, 가장 큰 장벽, 전치사, 즉 가장 큰 장벽이란 건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란 말이잖아. 그치? 독창성에 대한 가장 큰 벽, 가장 큰 장애물, 독창성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은요,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즉, 그 아이디어의 빈칸입니다. 즉 뭐냐면, 독창적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큰 벽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뭐 하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it's가 it is잖아요. 원래 이제 not a but b인데 요 놈이, 요 하이픈이 but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but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t은 the biggest barrier to originality죠. 그래서 아이디어 제작,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큰 장벽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빈칸하는 게 가장 큰 장벽이다. 한 분석에서는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꿈을 꿨대요. 생각해냈답니다. 뭐?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뭐에 대해서? 새로운 벤처 산업이나 벤처 제품들에 대해서. 그럼 각,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200명 넘는 사람들이 1000개 넘는 아이디어와 벤처 산업과 제품을 떠올렸다고 그랬으니까 각각 한 5개 이상씩. 근데요, 그 중에 87%가 완전히 독창적이었대요. 독특하고 고유했답니다. 잘 보세요. 요걸 좀 여러분들 originality, 연관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novel, 됐죠? creativity, 그 다음 unique, 요게 지금 서로 통하는 단어들이죠. 자, 우리의 회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국가는요, don't necessarily 이니까 부분 부정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suffer from a shortage of novel ideas,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건 아니야. 이 참신한 아이디어는 또 뭐랑도 관련돼? 요거죠.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를.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디 갔어? 아까 제네레이션. 그렇지. 요게 바로, 요것도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요 분홍색으로 칠한 것. 지금 같이 통하는 말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제약을 당해요. 수동태죠? 제약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자, 요 day는요,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입니다. 요겁니다. 자, 제약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사람들의 부족인데. 잘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 어떤 말이 나오냐, 사람들이 부족하대요. 어떤 부족이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아이고, 이것도 케인 또 여러분 색깔 다르게 칠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부족하냐면요, 요겁니다. excel at 하면 excel at 하면 동명사나 명사가 나오겠죠. 뭐뭐에 뛰어나다란 뜻이에요. 뭐뭐에 뛰어나다. 약간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그냥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요 정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뭐뭐에 뛰어나다, 뭐뭐를 잘하다. 자,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는 거냐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겁니다. 즉, 참신한 아이디어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많어. 한 분석에서는 심지어 200명이 모여서 1000개 넘는 벤처 산업이나 벤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쏟아냈단 말이야. 참신한 아이디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뭐에 뛰어난 사람이 부족한 거야? 적절하고 올바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르는 것, 선택하는 것,
에 뛰어난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아이고. 요거 들어가도 되겠죠? 그치? 요거 들어가면 돼. 즉 아이디어 제네레이션, 아이디어 제작,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독창성의 장벽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디어 선택이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아이디어는 차고 넘쳐. 더 세그웨이 그 예를 들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더 세그웨이 뒤에 요 사이에 혹시 이제 내신에 변형한다면 요 정도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세그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간혹 대리기사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거. 바퀴 두 개. 두 개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손잡이도 없고 앞으로 기울면 슝 나가고 뒤로 가면 슝 나가고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는 거. 킥보드 말고 바퀴 옆으로 두 개 달린 거.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균형 잡지 그랬더니 자이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균형 잡아요. 요거. 그래 손잡이 있기도 한 거. 그치? 이게 세그웨이야. 잘 봐. 이 세그웨이를 예로 들었어요. 얘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리 선생님 말해주는 거야. 노블 아이디어의 예야.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노블 아이디어는 노블 아이디어인데 right 노블 아이디어일까요? 아니야. right 올바르게 올바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치? 갑니다. 두 바퀴가 있는 거고요. 저절로 균형, 스스로 균형을 잡는 개인 운송수단이래요. 요게 was a false positive. 뭐예요? false positive가 아까 뭐였어? 부정오류. 즉 뭐야? 실제로는 안 좋은 건데 그럴싸하게. 그치? 이게 나오잖아요. 아 긍정오류죠. 긍정오류. positive니까. 실제로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건데 그럴싸하고 좋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거. 알았죠? 이거예요. 이 말 자체가 지금 힌트를 주는 거야. 이거 긍정오류야. 즉 실제로는 안 좋아 이 말이야. 알았지? 자 그것은요 was forecast BPP 수동태입니다. 예측되었어요. 뭐로써? 히트 칠 거라고. 그러나 turned out 판명됐습니다. 예측은 어우 히트다 히트. 이거야 앞으로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다니겠는데 라고 예측되었는데 실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고 밝혀졌어? Turned out to be a miss. 자 요거죠. 선생님은 그럼 빈칸 바꿔버리면 여기에다 바꿔낼 수도 있어. 이게 뭐라고? False positive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야. 뚜껑 열어봤더니 뭘로 밝혀졌어? 히트 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실패작이네. 실수네. 왜? 사인펠트라는 미국의 시트콤 또 다른 예죠. 사인펠트라는 미국 시트콤 TV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거는 false negative 부정오류. 원래 실제로 엄청 좋고 엄청 유익한 건데 사람들이 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안 좋은 걸로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 거. 그것은 예측되었죠. 실패하리라고 예측됐어. 이건 반대잖아. 세그웨이의 사례와 반대죠.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대조적으로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On the contrary 또는 On the other hand, 이러한 말. 대조나 반전의 연결부사가 들어가도 말이 되겠죠. 그것은 실패하리라고, 망하리라고 예상됐지만, 끝내, 결국에는 flourished. 성공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어. 됐죠? 오케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알았어? 그 예로 긍정오류의 예, 세그웨이 요 정도 정리해놔야 돼. 안 좋은 건데 실제로는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예측하고 잘못 착각한 거
반대로 시트콤, 그죠? 요 사인펠트라는 시트콤은 망하리라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대성공했던 부정오류의 잘못된 그 부정오류의 예죠. 아까 스님이 빈칸에 choosing 넣으면 딱 맞는다고 했는데 보기에 딱 동의가 나왔지. 뭐 나왔어? selection, 선택. 그지? 정답 1번. 자, exchange는 교환, collection 수집, 모으기, development는 발전, 발달, implementation은 실행, 이행, 시행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실행하는 것. 정답은 1번. 정리됐죠? 즉, 문제는 뭐다? 가장 큰 장벽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많다. 근데 그 중에 올바른, 아까 말했던 right novel 아이디어가 중요한 말이야. 올바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그 중에서 선별해내는 것, 골라내는 것, 알았죠? 선택하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가봅시다. striking, 막 깜짝 놀랄만한, 충격을 주는 이런 말이에요. 또 주목할 만한. accidentally, 우연히 라는 뜻이고요. anthropologist, 예전에 선생님이 archaeologist와 anthropologist는 잘 알아놓으라고 했죠. 자주 나온다고, 독해. anthropologist, 인류학자, 우리 원마스터에 나왔던 아키올로지스트 같이 알아두세요. 고고학자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한 학문이에요. relieve 경감하다 덜어주다. overpopulation population이 오버 해버린 거야.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인구 과잉 이런 말입니다. community 공동체죠. 또는 집단. grain 곡식의 나달 곡식의 알갱이. separate 분리하다.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막 한 시간 동안 설명했던 거 있었지? 거기서 separable, inseparable whole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brilliant 뛰어난, 훌륭한, 영리한. by accident 우연히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accidentally 요걸 두 단어로는 요거고 요걸 한 단어로는 accidentally 부사입니다. 부사. mixture 섞은 것, 혼합한 것, 명사 혼합물, 짬뽕한 것. float 물 처럼 물등에 뜨다, 부유하다라고도 해요. 한자로 하면 뜨다. 가봅시다. 괜찮지? 또 있네. sink, float의 반대, 가라앉다. shift, 이걸로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바꾸다, 교체하다죠. shift는 이거 아닙니다. h가 없어요. 채로 걸으다, 채로 걸으다. 이건 원래는 채로 걸으다. 채로 걸으는 건 왜 우리가, 여러분 채가 뭔지는 알아? 서현이 몰라? 채 알지? 채 뭐야? 이쁜 채? 막 이런 거? 그거 말고 이거 흙이나 아니면 곡식 막 자잘한 거 이렇게 걸르는 거 있잖아. 구멍 뽕뽕뽕뽕 뚫려. 아니면 채 언제 또 쓰냐면 국수 삶았을 때 물 빼고 국수는 안 빠지고 이런 거에 구멍 뽕뽕뽕뽕 뚫린 철사망 같은 거 있지? 이거 채잖아. 그러니까 채로 걸으다 이런 말이에요. 선별하다. set in one's way. 자, 자기의 방식 안에 딱 세팅 돼버린 거야. 그래, 몸의 벤이야. 몸의 벤. 몸에 익숙한. 알았죠? ignore, 무시하다. grasp, 뭐야, 이거 원래 잡다라고 그랬지. wordmaster 할 때 선생님 설명해 줬죠? 잡다인데, 뭐도 된다? 감잡다란 뜻도 돼서 이해하다. 그쵸? 이해하다. 감잡다니까.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따라하다. 됐죠? practice. 자, 원래 practice는 동사로 쓰이면 연습하다, 실천하다, 훈련하다, 또는 뭐 실행, 요런 말인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숙련, 수완, 요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widespread는 널리 퍼뜨리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널리 퍼져 있는 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competent, 경쟁력 있는이니까, 능력 있는, 능숙한. 됐지? 유능한. 갑니다. a striking experiment. 아주 놀라운 실험이요. 수동태죠. 수동태. was performed. 자, 놀라운 실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accidentally, 우연히. 누구에 의해? Japanese anthropologist. 쪽발이, 아니 쪽발이 아니라 일본 놈, 아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인류학자. 그죠? 선생님 좀 열받았어요. 요새 시국 때문에. 하, 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자가, 인간, 아니, 분이, 어? 이 섬나라가, 원숭이국 가가지고 다 퍼주고 와버렸지? 예? 다 퍼주고 와가지고, 씨. 오므라이스 한 끼 얻어먹고. 이거는, 선생님 항상 얘기했죠. 정치적인 진보부수, 선생님 그런 거 관계, 상관 안 한다고. 뭐 제일 싫다고 그랬어. 선생님 뭐 알아? 극우라고 했지. 극우. 민족주의자. 예? 친일. 친일 척결. 크, 이걸 못해서 우리는. 선생님, 유니클로? 그전에도 내가 기억으로는 사본 적 없고 입어본 적 없지만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 말하는 겁니다. 불매운동 할 때 선생님 철저하게 일본 제품 안 쓰고 안 입고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나 한국인으로서 화가 났다 이거야.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복은 우리가 당했지. 아 쓸데없는 얘기 또 길어진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 하도 예전에 막 쪽발이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노딱 붙고 막 잘못하면 삭제돼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일본인 고고학 인류학자들이 어떤 인류학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attempting to 시도하고 있었어. 뭐 relieve an overpopulation 인구 과잉 원숭이의 개체 수가 그죠 너무 많으니까 원숭이 얘기 나오니까 그냥. 인구 과잉을 좀 덜으려고, 과잉을 좀 경감하려고, 그리고 또 헝거 프로블럼, 기아 문제, 배고픔 문제를 좀 덜으려고. 어디서? 원숭이들 군집에서, 공동체에서. 그죠? 오늘 아일랜드, 섬나라에 있는, 어? 섬에 있는 섬나라 원숭이? 뭐야, 지네가 지네를 연구했나? 아니, 왜 나요? 아, 참, 섬나라 원숭이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오, 사우스 재팬. 원숭이겠죠? 뭐 진짜 원숭이겠죠? 여기서는 남쪽 일본에 있는 자, 그 인류학자들이요 밀알 grains of wheat 밀의 나달 곡식 밀 알을 through 던졌어요. on a sandwich 모래판 모래 해변에다 밀알을 막 던졌어. 그리고 이제는요 가주어 진주어 밀알을 한알 from B죠. separate A from B 모래알로부터 밀알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밀알 모래밭에 밀 뿌려버렸대. 그래서 분리하려는 이러한 노력은요 might even expand more energy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거예요. 비교급 more가 남았으니까 than이 나왔겠죠. 뭐보다요 eating the collected wheat 그죠? 이렇게 수집된 모아진 밀알을 먹는 것이 would provide 제공하는 에너지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산술적으로 선생님 좀 쉽게 얘기를 드릴게. 밀알을 모래밭에 뿌려가지고 원숭이들이 이제 밀하고 모래를 막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 밀만 좀 모아가지고 한 주먹 먹었어. 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 주먹 이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 50이라는 에너지가 소비됐다면 그치? 먹는 이거 모아진 밀알 먹는 건 겨우 30 에너지야. 그러니까 30이라는 에너지 를 만들기 위해서 50이라는 에너지를 소비했다 이거지. 그죠? 원숭이들이나 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하지만 하나의 똑똑한 여기서는 똑똑한이라고 해야겠네. 그치? 뛰어난 훌륭한 이런 말인데 하나 한 마리의 똑똑한 원숭이는 이름이 이모래입니다. 이모. 그죠? 이모! 이모래 이모. 이모! 소주 두 병만 뭐 이렇게 하여튼 이모가 항상 이모들은 다 좋아요. Perhaps 아마도요 우연히 또는 out of pick 자 우리 주석에 나올 거예요. 막 순간 욱해서 이 말이야. 승진 뻗쳐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뭐 해버렸어? 한 주먹 정도 되는 the mixer 믹스처죠. 모래랑 지금 밀알이랑 섞여 있으니까 요거를 into the water
바닷가 물에 있는 데서 그냥 바다 물로 던져버렸어. 한 주먹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 떴어요. 물 위로. 그치? 모래는 가라앉고요. 됐죠? 근데 이 사실을요 이모가 분명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알아채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딱 알아챘습니다. 미리 뜨고 모래가 가라앉았네. Through the sifting process. 이게 바로 뭐예요? 그 거르는 과정이란 말인데, 선별 과정인데, 무슨 과정이야? 모래는 가라앉고 밀알은 물로 떠서 저절로 골라져 버렸잖아요. 그치? 원래는 다 하나하나 골랐는데, 이 선별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봐봐, 이모잖아. 이모니까 그녀겠죠? 그죠? 이모. 이름이 이모잖아요. 그럼 그녀죠. 암컷 원숭이에요. 어? 이모 아니라 삼촌이 아니에요. 이모입니다. 자, 그녀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잘 먹을 수 있었어요. 반면 older monkeys, 좀 더 나이든 원숭이들이요. Set in, 잘 봐. 여기에는 그냥 위치, 동물이니까 위치로 받읍시다. 위치 워가 생략되어 있죠. 나이 좀 더 많은 원숭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세팅돼서 몸에 배서, 얘가 지가 하던 방식이 딱 우리 충청도 말로 뭐라 그래? 이내 배겨서, 이런 말이 있거든. 하여튼 자기 방식이 그대로 몸에 배겨서 그녀를 무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죠. 그죠? The younger monkeys. 이게 반면이었어, 선생님이. Why요? 나이 든 놈들은 지방식의 이내 배겨서 그 이모 방식을 무시했는 반면에 이 더 어린 원숭이들이요. 더 어린 원숭이들이 appeared. 여기서 appear는 뭡니까? seem하고 같은 의미죠. 뭐뭐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Grasp the importance of her discovery. 그녀의 발견의 중요성, importance, 중요성을 딱 감잡은 것처럼, 즉 간파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흉내냈어요. 모방했어요. 됐죠? 그 다음 세대, 이번에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에서 그러한 그냥 관행이라고 해도 되겠네. 뭐 실행, 실천. 그러한 이거 더 프랙티스가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더 시프팅이었죠. 모래하고 밀 섞여 있는 걸 믹스처를 물에다 던져서 밀은 위로 뜨고 모래는 가라앉아서 저절로 걸러지게 하는 이 과정. 이러한 행위가요, was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퍼졌어요. 오늘날은 이제 모든 그 섬나라 원숭이,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요, 능숙해졌습니다. 어허. 자, 아까 요거죠. 우리 1번에 나왔던 거 뭐였지? Be good at과도 비슷하고, 또 1번에 나왔던 건 여기서 X는 동사니까 비슷한 거죠. 뛰어나다, 훌륭하다, 능숙하다. 뭐에? Water, 나왔네. Water sifting. 그죠? 물로 선별하는 것. 물로, 물 선별, 물로 걸러내기. 예, 이제 능숙해졌어. 모든 원숭이들이.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위치는 앞에 주절 전체 내용입니다. 계속적 용법이에요. 앞에 전체야. 모든 섬 원숭이들이 다 그 행위에 익숙해졌고요. 이게 바로
원숭이들 사이에서 문화의 뭐뭐한 사례입니다. 문화를 뭐한 사례예요?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널리 퍼뜨린 사례야. 다음 세대로 건네주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컨플릭트, 갈등, 마찰, 분쟁? 아니지. 문화적 장벽, 장애물? 아니야.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니죠. 트레디션이 전통이란 뜻도 있지만 전승이란 뜻도 있어. 전승, 계승 이런 뜻이 있어. 왜? 트레이드가 뭐야? 교역하다, 거래하다잖아. 그거의 명사기 때문에. 오케이? 이겁니다. 여기서는 전통이 아니라 전승, 계승 이런 의미의 문화적 전승 또는 문화적 계승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의 사례입니다. 디바이드는 분화, 나누기 이 말이니까 분화의 사례. 아니죠? 됐죠? 괜찮아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하면서 일부러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저 내신의 변형으로 나올 만한 거. 자, 이 글의 주제. 이 글의 주제 뭡니까? 원숭이는 멍청하다? 주제 뭘까요? 문화 전승의 사례. 그지? 전통이라고 해도 돼. 문화적 전통의 또는 전승의 사례. 어디 내에서? 원숭이 내에서요. 원숭이 집단 내의 문화 전승의 사례. 그러니까 문화란 게 계승되고 전통이라는 걸 통해 전승되는 것을 뭐 원숭이 집단을 통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승의 사례 이렇게 하면 돼. 주제. 알았지? 문화란 특히 뭐다? 어떤 문화? 올바른 또는 유익하고 효율적 문화는 전승된다. 그치? 그죠? 처음에 꼰대들, 원숭이, 꼰대 원숭이들 했어 안 했어? 그냥 무시했잖아. 이그노어해야 할, 그지? 에이, 내 방식이 있어. 나 하나하나 고를 거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막 그러면서, 그지? 자기 방식이 딱 몸에 배서 무시했잖아, 그냥. 근데 더 어린 애들이 따라했죠. 그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Indicate, 보여주다, 시사하다, 나타내다. Remarkable, 괄목할 만한, 뭐 주목할 만한, 상당한, 훌륭한. Reference, 언급, 논급, 뭐 언급, 말. Peculiar, 이상한, 특이한인데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불쾌하게, 기분 안 좋게 이상한 이 말이야. 어? 이런 말 있잖아. 어? 길 가는데 와, 어? 멀쩡하게 생긴 애가 버스 정류장에서 뭐 가방 메고 버스 기다리면서 코딱지를 파갖고 이렇게 다 보다 뭐 먹고 있다 나랑 딱 눈이 마주쳤어. 그때 내가 옆에 친구나 아니면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 쟤 이상해, 그 이상해, 에? 알았지? 아주 기분 안 좋게 이상한, 불쾌하게 이상한. 모노링구, 모노 하나, 링구 언어, 단일 언어의 또는 단일 언어 사용자. 명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Complain, 불평하다, 그죠? Aptitude,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Attitude는 뭐예요? 마음가짐, 자세, 태도죠. Aptitude는 소질과 적성. 오케이? Altitude는 뭐였지 우리? 선생님 적어줬잖아요 예전에. Altitude는 뭐였어? 높이, 고도, 그지? 아, 지금 우리 비행기는 고도 해발 3000m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높이, 높이를 재는 도, altitude. latitude 뭐였죠? 다 적어줬었는데 우리 워머 할 때 위도. 오케이? 뭐 헷갈리면 안 돼. 소질과 적성입니다. subtly라는 비가 무음이에요. subtle의 부사. subtly 뭡니까? 미묘한, 미세한,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말이야. 그거의 부사. convict의 명사죠. 확신, 납득, 신념. accommodate는 원래는 뭐예요? 편의를 제공하다, 수용하다, 숙박시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용하다 뜻 말고 사전 찾아보면 뭐뭐에 순응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선 이걸로 뜻이었어. 순응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수용하다라는 의미니까. 문화를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의미는 문화에 순응하다는 뜻도 되잖아. 그지? 체제에 순응하다. Increasingly, 점점 더.
의미고 점점 더 convention 관습 관례 끝났네 가봅시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 the fact 동격 자 요게 주어겠죠 그럼 어떤 사실이에요? A majority of the global population 대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지구촌 인구가 has it at least 최소한 some level of multilingual competence 자 여기서 단수 취급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 놈이 주어 저 대절의 주어입니다 A majority of의 수식을 받는 요 놈이 대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죠 대다수의 지구촌 인구의 대다수가요 최소한 다 언어 여러 언어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말고 다른 언어 제2언어 제3언어 등을 약간 정도는 쓸 수 있다 라는 요 사실이 진짜 동사죠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That, 이야, 접속사. Adding a second language. 두 번째 주어. 요거 또 주어. 대절의 주어. 그 다음 또, 아이고, 동사죠? 대절의 동사. 제2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특별하게 아주, 아주 굉장한, 훌륭한, 주목할 만한 제주 뭐 특징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말이에요. 지금 지구촌 대다수가 어느 정도 조금 일정 정도는 some level에서는 우리 좀 뭐 외국 뭐 한국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어도 좀 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도 좀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도 좀 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치? 이게 보여주는 건 언어, 자기 언어 말고 제2의 언어를 배우는 것, 추가하는 게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정도의 아주 장기, 재능, 재주 이 말을 의미하진 않아. 요새 추세가. 그치?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나 and yet 한 단어 바꾸면 however 그러나 특히나 강력한 언어 그룹 내에서는요 여기서는 그냥 강력한이라고만 해놨는데 본문의 내용상 이 powerful linguistic groups 잘 봐 이거는 이 지문만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몰라 지문 전체를 읽고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 책에 나오는데 더가 붙나? 안 붙네 이따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요 정도 나타내 Anglophones입니다 영어 사용자 그룹을 의미해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 오케이? 에? 영어 화자를 의미해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강력한 언어 그룹 내에서는, 언어 집단 내에서는요, 보편적이고 흔합니다. 뭐가요? 이러한 언급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언급들 찾아보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어떤 언급들, 뭐에 대한 언급이에요? 어려움. 무슨 어려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언급. 또는, 자, 전치사 1번. 전치사 2번. 뭐에 대한 언급들? 아주 기괴한, 이상한 언어 재능의 결핍, 부족. 아마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겨졌던 이런 언어적 능력, 언어 재능의 이상한 부족. 에 대한 언급. 이거 자, 이게 직역한 건데, 요렇게, 선생님 좀 쉽게 말해줄게.
말은 졸라 어렵게 나왔어. 야, 강력한 언어 그룹 내에서는 근데 사람들을 이러한 언급을 찾는 건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야. 이 말은 뭐 이런 말 쉽게 하던데? 이 말이야.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아, 야,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것과 배우는 거 너무 어렵더라. 또는, 야, 나 언어 재능이 별로 없나 봐. 소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강력한 언어 그룹의 사람들이, 어,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거 너무 어렵더라. 야, 나 언어 재능이 별로 없나 봐.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흔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요? 쉽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요, in the modern world, for example, 빈칸주의. 예를 들어서, 현대 세계에서요, 영어와, 아, 영국과 미국의 단일 언어 사용자들, 뭐겠어요? 얘는 뭐겠어요? 얘네도 결국 누굽니까? 얘네예요. 얘네잖아. 앵글로폰스예요. 오케이? 단일 언어 사용자들이요. 종종, 자주 이렇게 불평하곤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요, 적성이나 소질이 없대요. 뭐에 대해서?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에 대해 소질이 없어 라는 불평을 자주 합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이죠? 나 언어적 재능이 부족한가 봐. 아, 언어 배우는 거 너무 어려워. 이거 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기들이 언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 소질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자주 불평합니다. 됐어요? 요거 하나 알아놔. 주의. 자, 갑니다. This is, 이것은요, 근데 대개 is accompanied by입니다. accompany가 동행하다, 동반하다죠. 그러니까 be accompanied by 해도 그냥 with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뭐와 함께 일어난다, 뭐뭐와 수반한다인데, 그냥 뭐뭐와 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보통은 뭐와 같이 일어나? 이러한 표현들. 무슨 표현? envy, 부러워하는 표현. For, 누구를 부러워하는 표현이에요? Those multilingual Europeans, 여러 다개국어를 하는 유럽인들에 대한 부러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에 대한 표현과 함께 같이 이런 말들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건 조금 약간 보다 더 은근히 미묘한 거고 겉으로 잘 안 드러나고 아주 미세한 건데요. 뭐와 함께? 자, by, 요거 by 1번, 요거 by 2번이에요. 또 뭐와 함께 동반돼? 언어적 smugness, 우쭐거림, 우쭐거림. 이 언어적 우쭐거림이란 뭘 반영하고 뭘 드러내냐면, 깊이 유지되니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말이야. condition, 자기들의 확신이야. 신념, 확신. 이것도 동격이야. 자, 결국, after all, 결국에. 자, 갑니다. Those multilingual Europeans와 those clever others는 같은 말이야. 됐죠? 자, 가자. 천천히 체크하면서 선생님 따라오세요. 결국에, 그래, 그 똑똑한 다른 이들.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자기도, 나 언어적 학습, 외국어 학습 능력이 없나 봐, 소질이 없나 봐. 불평하는 말과 함께 종종 같이 수반되는 말이 뭐야? 이탈리아인들, 유럽인들, 뭐 2, 3개국 한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 너무 부럽다. 라는 부러움의 표현. 때로는 뭐? 근데 이게,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건데 미묘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게 뭐야? 바로 language. 이거 중요한 말이다. 언어적 우쭐됨이야. 그 속에 미묘하게 뭐가 있어? 언어적으로 우쭐대는 거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확신을 반영해준. 그 확신은 뭐야? 결국에 야, 저 2, 3개 구어 쓰는 유럽 놈들. 근데 걔네는 여기서 already 중요. 이미 벌써가 아니라 부정문에서는 아직이에요. 사실은 yes로 써야 문법상 더 적절한데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already가. 아직은 영어를 모르는, 야 아직 영어 모르는 저 똑똑한 유럽 놈들. 됐어? 여기까지 왔어? 결국엔 We'll have to accommodate in a world. 결국에 저 똑똑한 유럽 놈들도 accommodate, 순응해야 될 걸? 받아들여야 될 걸? 뭐에? In a world, 세상. 어떤 세상? 점점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이야. 누구에게만? Anglophones, 영어 사용자들에게만.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 줄게. 얘네들 이런데, 미국인들, 영국인들, 영어 사용자들, 강력한 언어 그룹이야 얘네가. 그래서 종종 불평하는 언급, 뭐 이런 많은 거 쉽게 찾을 수 있대요. 그죠? 뭐? 어, 외국 어려워. 어, 나는 소질이 별로 없나 봐. 어, 나 외국어 학습에 나는 쟁병인가 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말과 함께 어떤 거, 어, 저 유럽인들 2, 3개국씩 하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이 겉으로는 드러났지만, subtly, 미묘하게. 어떤 것과 함께, 실제로는 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이 미묘함이 뭐야? 언어적 우쭐됨이야. 어떤 확신 때문에 생겨나는, 야, 결국 그래봤자, 나중에 세상은 우리 영어 사용자들에게만 더 안전하고. 야, 세계에서 영어 쓰는 사람도 제일 많거든? 결국엔 니네도 영어 사용자들에게만 이렇게 안전한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아직 영어 몰라? 야, 2, 3개국어씩 써봤자 뭐하냐? 니네도 결국 나중에 영어 쓸 건데? 응? 이 우쭐됨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선생님 같은 강력한 민족주의자의 우려스러운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보다 더 막대하고 문화력이 엄청 융성해져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대 또는 여러분의 후손 세대에. 그래서 문화력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한국어를 막 사람들이 지금도 조금씩 배우고 있죠. 엄청 많이 써. 한류가 대단해져서 지구촌의 한 2분의 1 가까이 지구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막 쓴다고 해봐.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우, 막 미국 사람들, 아 유럽 사람들 2, 3개국어씩 한다는데? 그래봤자 뭐해, 붕신들. 나중에 어차피 한국어 배워야 될걸. 우리는 안 배워도 되지롱.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그 미세하게 드러나는 언어적 smugness, 우쭐됨이라고. 알았지? 에? 그 말 이해가? 바로 이러한 모든 태도, 이번엔 태도야, 소질 아니고 attitude야. 이런 마음가짐, 자세, 태도가 of course 당연히 드러내요. 뭘 드러내요? 훨씬 더 많은 걸 드러내줍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 빈칸과 관습에 대해 드러내줍니다. 요 두가 중요하죠. 이것도 요게 리뷰를 대신 받으니까, 리뷰를 대신 받으니까 두예요. 두 동사. 적성, 자기들 소질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내죠. 자, 이건 누구야? 이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사회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야? 언어적 우쭐됨이야. Linguistic smugness나, 오케이? 언어적 우쭐됨이라. 아, 보라색으로 칠하면 안 되겠다. 이걸로 칠해야지. 미국인, 영국인들, 영어 사용자들, Anglophones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우쭐됨과 비슷한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잘 봐. 사회적 security, 사회의 안정성. Morality, 사회의 도덕성. Dominance, 사회의 우세함, 우월함. Knowledge, 지식. Conformity, 순응.
뭐겠어? 지네 사회가 다 뭐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은근히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우세하다는 걸. 알았어? 오케이? 이런 언어적인 우쭐거림, 그게 바로 결국 은근히 뭘 드러내는 거야? 지네 문화에, 지네 사회의 우수성을, 우월함, 우세함, 지배적인 걸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선생님도 만약에 그런, 아까 우리가 문화대국이 된다,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 같은 극우 보수주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탐정에 쉽게 빠진단 말이야. 타문화를 멸시할 수도 있고. 어? 자민족만 뛰어난 민족. 나 걔, 그러다 죽을 거야, 나 어차피. 나 죽을 때까지 한민족이 제일 대단하다고 믿으면서 죽을 거야. 언젠가는 이 전 세계를 아마 호령하는 나라, 날이 올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민족들이. 멀지 않았습니다. 야,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지금 대통령 한번 나가려니까 한 번씩만 찍어라. 어? 내 신경, 일본, 빠뜨려버리고, 그냥. 어? 밀, 모래랑 섞어서, 우! 던져! 그럼, 이모! 막 와가지고, 우! 바다에다 막 던져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잘했어! 막 이렇게 박수 주고 그런가? 어? 슈! 야, 진짜 언젠가 그런 날 올 거야. 이렇게 비굴한 처사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잠깐만, 3번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이어갑시다. 자, 4번 가봅시다. Appreciate.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막 감사하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1번의 의미가 가치, 즉 진가를 알아보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진가를 인정하다, 진가를 알아보다야. 거기서 나온 뜻이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술작품에 미술관에 가서 예술작품의 진가를, 가치를 인정하면서 진가를 알아보는 거니까 감상하다. 그치? 그 뜻도 됐고. 날 도와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친구의 고마움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감사하다. 요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With all due respect, 송구하지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이 뜻이 됐는지 알려줄게. 요 둘은 뭐예요? 책임 뭐뭐까지 해야 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하는인데 마땅히, 뭐뭐해서 마땅한 요 말이고, respect는 말 그대로 명사, 존경입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With all이나 for all이 때로는요, 뭐와 같은 뜻이 되냐면요, despite와 같은 뜻이 됩니다. despite, 뭐뭐해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걸 조금 직역하면 어떤 뜻이 돼? 제가 당신께 드려야 마땅하는 모든 존경감에도 불구하고, 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존경을 갖춘 척 하면서 남의 말 무시하고 까고 반대할 때, 반박할 때. 나보다 윗사람이나 상급자에게 존경하는 척 하면서 네 말 틀렸어! 이런 말 하려고 할 때.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을 존경하지만,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이런 말 좀 드릴게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의역하면, 송구스럽지만, 송구하지만 뭐 이런 말 말고 이런 거 있죠?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단어.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외람되지만, 이런 거 외람되지만 이런 말이에요. Fool, 바보로 만들답니다. 동사로 쓰이면 Fool, 명사는 바보죠. 바보로 만들다, 즉 속이다. Dwell on 하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 거주하다는 뜻도 있는데 오래 들러붙어 있다. 어떤 문제, 그래서 지역, 실제 물리적 장소가 아니고 어떠한 토론의 대안이 되거나 문제점, 이슈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를 오래 붙들고 깊이 생각하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원래는 오래 머물다 이 말이에요. Dwell on. Misery, 불행 또는 참혹함, 비참함이라는 뜻이죠. Miserable,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rritate, 짜증나다가 아니야. 누구누구를, 목적어를 짜증나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Annoy도 마찬가지다. 성가시다가 아니라 성가시게 굴다, 성가시게 만들다. Unstated, state는 언급하다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이니까 말 안 하는, 말로 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무언의 이 말이고. Various, 다양한이죠. Victim, 희생자라는 뜻도 되고 피해자라는 뜻도 되고. 됐습니다. 바로 질문이네요. 가봅시다.
한 신사가요, 네, 스트레스 관리 사무실로, 뭐 스트레스 관리 클리닉이나 어떤 상담소 이 정도 되나 봐요. 사무실로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mad at my boss. Be mad at 하면 나 몸에 미쳐버리겠다. 나 정말 화가 난다. 이 말이야. 나 우리 사장 때문에 너무 화나요. I don't like my job. 저 제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I don't like the people that work with me. 주관대.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No one appreciates my work. 그 누구도 내 일을, 내 이 역량, 내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 진짜 화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 자신의 생각이 그의 화가 나는 감정을 여기서 한번 끊어 만들어내는지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적 목적어죠. 아, above부터죠? above부터. 아, 그냥 간접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전치사구라고 하면 되겠네. 간접 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을 때, 막 시작했을 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의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제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가 말을 딱 끊고 이렇게 말했어. With all due respect. 아, 의사 선생님, 제가 다 존경하지만, 하지만 당신 말 틀렸어요. 이 말 할 거예요. 이 말이야. 근데, 아유, 선생님, 저 죄송한데, 카슨 선생님, 저 거의 항상 화나 있어요. 하지만요, 저 화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화는 항상 나 있는데, 화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자, 이제 의사의 말이죠. 글쓴이의 말. 당신, C, 보입니까? 알겠습니까? 비빙 피피 진행형의 수동태죠. 그가 어느 지점에서 어디에서 바보가 되고 있는지, 즉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당신 보이세요? 알겠어요? 그 순간까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요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어요? 생각하는 게 meant 의미한다고. The same meaning, same thing, 똑같은 의미라고. 뭐와? Pondering.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Pondering은 깊이 있게 골똘히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Pondering.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아주 막 심사숙고하는 거. 이거랑 그 남자, 그 환자, 화나 있는 남자는 생각한다는 게 깊이 있게 그거에 매달려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요것과 같은 의미인 줄 알았대. 비록 그가, 자, 중요한 표현, 어법적으로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와요. May not have pp입니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May have pp가 했을지도 모르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이러한 고통, 비참함, 오케이? 그의 고통, 비참함, 불행에 대해 계속해서 계속 그 문제, 비참함에 대해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것만 계속 생각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비참함, 이런 불행만 생각하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순간, 저기서 한순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자꾸 나쁜 생각만 계속 깊이 있게 한 건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나쁜 생각만 했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건 아니야. 여기서 또 이 생각했다, 나쁜 생각했다. 여기 와서 아이씨 맞아 우리 사장 아유 짜증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어. spend, 돈 시간, ing, 동명사 관용 표현이었죠? 뭐뭐 하더라? 돈 시간 등을 쓰다, 소비하다. 그는 거의 그의 모든 시간을 뭐 하느라 썼어요?
thinking about the little. 잘 봐. 요거 중요한 말이야. 뭐 생각하는 거. 뭐만 생각하느라 the little thing인가 그럴 거야. 그죠? The little things that irritated and annoyed him. 자기를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만들었던 아주 사소한 것들 해서 the little things부터 annoyed him까지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선생님 너무 오느라 이거 색깔 칠 못했어요. The little things that irritated and annoyed him까지 이렇게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It was almost as if. 우리 이거 배웠죠? 뭡니까? 마치 뭐뭐처럼이었어요. 보통은 as if 뒤에는 가정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was를 썼네요? 가정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직설법 썼습니다. 과거시제 직설법 썼어요. 그냥 해석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거의 마치 뭐인 것과 같았냐. 말로는 이렇게 언급되어 말로는 표현되지 않던 목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마치 뭐인 거다? 여기서 is은 his life입니다. 그의 인생을 분석하고 꼭 그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자기 인생을 분석하고 give his opinions, 그의 의견, 의견을 뭐에 대한 의견이냐? 자, 요거 중요. us. 왜 us는 주의냐? How various things 까지 가요. 의문사이면서 주어이고 동사입니다. 물론 얘는 목적어고요. 능동태예요. 의문사이면서 주어예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견을 주는 것, 제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게 꼭 그 사람 자기 삶의 목표인 것 같았어. 자기 인생을 계속 분석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자꾸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그 자기 이거에 대해 말하는 게 그 사람 꼭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랬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의 부정적 생각들은요, 그의 부정적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기분도 부정적이 됐고요. 부정적 기분과 감정들을. 그리고요, 끝내 그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어요. 그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Negative, his negative feelings and emotions가 요 놈이에요. 자기가 지금 부정적인 기분,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그는요, 빈칸하고 있었어요. Dislike going to work. 직장 가기 싫어했어요. 출근하기 싫어했어요. 관계없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했어요. 아니지. 자기의 불행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죠. 불행 안에 갇혀 있었죠. 끊임없이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 안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 Dismissed, 해체하다, 해산하다죠. 해고하다도 되고. 그의 부정적 생각들을 다 버렸어요. 해체했어요. 보내버렸어. 해소했어. 말투에 반대지. 아니지. 부정적 생각 안에 갇혀 있었잖아. 그는 그 자신의 생각의 희생자,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무슨 생각이라고 하면 더 답이 될까요? 요 말이 들어가면 더 확실한 답이 되는데, 확실하게 네거티브란 말 안 써주어도 요게 답이 되겠죠.
네거티브를 써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냥 네거티브란 말 빼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적, 나쁘게 생각하니까 나쁜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또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무한 루프 속에 갇혀버린 한 젠틀맨의 이야기죠. 됐어요?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의 희생자.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갑시다. 이건 쉽네? 제일 쉽네, 오늘 한 거 중에. 서사, 이야기니까 이렇게 쉬워요, 이거는. 자, 5번 가볼까요? caregiver, care, 관심, 신경 쓰는 거를 giver, 주는 사람이니까요. 돌봐주는 사람이죠. engagement, 참여, 관여, 연관, 연루, long term, 장기, 장기간, longevity,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 urban, 도시의, multi, 여러 개, generational, 그러니까 세대의, 다세대의, 그지? 여러 세대의 이 말입니다. shift, 아까 h 없는 shift는 채로 걸으다였어? 요거는 변화, 명사예요. 막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명사. counteractor, 반대로, 그러니까 맞서서 행동하다니까 대응하다야. 대응하다. remedy, 치료하다, 치료 또는 치료법이란 명사도 되고 isolation, 명사죠? 고립, 그지? 왜 떨어져 있는 거? 가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 caregivers for the old까지 주어입니다. the old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죠. 노인들을 내게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니까 노인을 보살펴 주는 사람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단지 뭐 하는 것보다 perform 잘 봐 do much more than simply 요거 들어갔으니까 요것도 동사 원형이야. perform tasks 단순하게 업무만 처리하는 거 업무를 수행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요, 지적인 참여를 제공하고요, 지성적 참여, 그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 감정적 서포트, 지지, 지원, 그리고, 요거네, 오케이. 요것들을 제공해요. 이게 동격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장기적인 건강과 장수의 핵심 요소들이죠. 장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적 참여, 사회적 상호관계, 감정적 지지 등이 키팩터다 이 말이에요. As society has grown, 접속사 여기선 뭐뭐함에 따라 하면서 사회가요. 자, 그리고 이 has grown은 성장하다, 자라다 아닙니다. 되다예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 이게 보호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사회가 더 도시화 돼 감에 따라. 그리고 또 as가 또 나왔어요. 접속사 두 번째. 가족들, 가족이 있는 집이 훨씬 다 더 적어진 다세대가 되어감에 따라 현대화돼서 사회가 도시화되고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만 살지? 엄마 아빠랑 여러분만 살지? 그지? 안 그래?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다 살아? 아니잖아. 그지?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의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계셨거든. 그래서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 나, 내 선생님 동생들 해서 다섯 세대가, 아니 네 세대가 함께 살았어. 근데 이제 사회가 도시화에 따라 훨씬 더덜 다세대, 더 적은 다세대가 됐대.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 자식만 살잖아요 지금은. 그치? 이거를 이제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 핵가족화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함에 따라서요. 자, 이제 주절이 나왔어. 접속사 두 개 나왔으니까. 훨씬 더 많은
the elderly. the old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 the old는 노인들이라면 the elderly는 어르신들 이런 말이야. 근데 물론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하지만요.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인들, 어른들, 어르신들이요.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즉, 사회가 도시화되고 핵가족화, 세대가 적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노인이라고 그래?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 그치? 선생님이 대학교를 군대 갔다 오고 군 휴학하고 데모하다가 학사연구 받아가지고 휴학하고 휴학을 한 네 번 정도 하면서 선생님 대학을 한 7, 8년 다녔거든? 휴학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의 서른을 목전에 두고 졸업했어. 어? 선생님이. 물론 서른 되기 전이죠. 훨씬 전인데. 그때 선생님이 자취하고 있으면 새파란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막 20대 후반이니까. 선생님 남자 혼자서 자취한다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우리 개놈 새끼들이. 어? 자, 이러한 변화, 교체, 변화. 변화가요. 가져왔어요. 그거 갖고 함께. 뭘 가져왔어? 빈칸을 가져왔어. 이 변화는 뭐예요?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그 다음 사회는 도시화가 되고 더 많은 독거노인이 많아진 이 변화, 그치? 이게 이걸 이끌어냈어. 이끌었어. 이 말이야. 알겠지? 이걸 동반했어. 같이 함께 가져와. 그것과 함께 가져오다니까 함께 이끌어냈어. 함께 유발했다. 뭐 야기했다. 함께 가져와버렸다. 결과로 가져왔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고, 여러분 잘 봐. 요 빈칸이 결과야. 알았어? 이해가요? 됐습니까? 됐슈? 갑니다. 미국에서요. 2010년 미국, 은퇴인 협회인가 봐. 미국 은퇴인 협회의 한 연구가요. 여기까지 주어 동사. 한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A third는 3분의 1입니다. 응답자의 3분의 1. 근데 응답자 연령이 45세에 또는 그 이상, 45세 이상의 연령의 응답자들의 3분의 1이 씨발 왜 45세야? 씨발 65세로 해야지 씨발 것 기분 나쁘네. 어? 자, 아이 씨발 왜 하까? 외롭대요. 45세 이상이 3분의 1이 외롭대. 뭐 UCLA 외로움 규모로 측정된 것으로서 PP, 그러니까 UCLA 대학에서 만든 외로운 수준 측정 도표나 이런 어떤 설문지가 있나 봐. 그래도 응답자 45세 이상의 응답자 3분의 1이 외로웠대. 외롭니? 외롭다는 걸 한 연구가 발견해냈답니다. 그래서요, interaction with robots.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offer an opportunity to counteract. 잘 봐. 잘 봐. 일부러 선생님 지금 요거야. 컴마 컴마니까. 됐어? 그 다음 봐봐. 서치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한 사회적 고립이니까. 요걸로 봐도 돼? 맞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 고립, 즉 외로움. 맞아? 정말 맞아, 틀려? 맞잖아. 아,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외로움. 됐지? 자, 갑니다. 봐봐. 로봇과의 상호작용이요. 제공한답니다. 기회를. 무슨 기회?
뭐할 기회를 제공해요? 대응해. 맞서 싸울. 대응할 기회. 뭐에 맞서 싸울? 그러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 효과에 맞서 싸울. 대응할 기회.그것이완전한치료법은아닐지라도이말이야여기서 if 는뭐뭐라면이아니라뭐뭐일지라도예요양보의 if 야이거완전한치료법은아닐지라도로봇과의상호작용이기회는제공했대뭐그러한외로움사회적고립에맞설기회를제공했다니까오케이좀외로움이어느정도해소됐다는얘기야로봇과의상호작용하는게이해가이거잘알아야돼그래서자여러분이거중요합니다됐어요 됐습니까오케이됐지응봐그럼봐봐이 such social isolation 이여기들어가면딱말되겠지그래안그래이러한현상이결국은뭘함께가져왔어사회적고립을이끌어냈어요그지요거그래서선생님네모칸쳐놓은거야같은말들어가면돼이해가선생님말알았지사회적고립이야사회적고립됐죠물론선생님어렸을때는선생님나이가되면거의죽늙은이취급받았죠아저씨와할아버지로넘어가는단계인데근데지금이제워낙고령화사회가됐고또의학기술등이발달하고거기다플러스선생님자체가워낙동안이기때문에지금뭐그런일은별로없지만선생님예전에공무원학원에서일할때그런일이있었어어떤일이있었냐면공무원학원에는대개거기서이제선생님들을보통은이제그직책을교수님이라는직책을줘요성인들대상으로하고물론다전부뭐석사이상을전공한교수님들이아니긴선생님도물론교수님이라고하는데저는나는그호칭직책을좋아하지않아서그냥학생들한테그냥선생님이라고해라무슨교수냐나석사다석사가아니라학사다그렇긴했는데그래서대부분이연령대가50이상이야선생님이선생님보다선생님이그직장에서40대초반부터하여튼그렇습니다자꽤나30대후반부터40대후반까지를거의그공무원학원에서그청춘을보냈다고생각하면되는데선생님이거의막내급이었어나보다나이어린친구들한3명밖에못봤어요교수진에서근데거의막내급이었고그러다보니까물론가정사가뭐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뭐따로혼자사시는형님들이나그런선생님들도계셨지만애초에자유분방한삶을인생최고의행복의척도로생각하셔서결혼자체를안하고자녀자체도안가지고혼자사시는이런선생님들도계셨단말이야선생님보다는나이가많은그래서형님이라고했단말이야그러면서선생님도그형님들이랑이제술한잔먹게되면형님한테독거노인이라고농담도많이하고막그랬어선생님도그랬는데이얘기가나오니까갑자기그생각이난거야지금현직에계시기때문에실명은밝히지못하겠고우리가유튜브를안올리면실명얘기해도되는데현직에계신분이에요유명하신분이고한국사선생님이신데혼자사셔이형님이어느날술한잔탁먹는데막얼굴이많이폈어얼굴도많이표정도많이밝아지고그래서형님요새뭐애인생이셨어요뭐좋은일있어요아그게아니라집에 AI 스피커하나놓았어그러더라고그 SK 뭐팀브로드라는 AI 스피커그이름이아리아냐아리아인가뭔가뭐 KT 는기가진이이런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딱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쓸쓸했는데 지금 딱 문 닫고 불 딱 켜가지고 딱 거실에 앉아가지고 아리야 내일 날씨 어때? 서로 대화를 한 3시간 아니 3시간이야 한 30분 이상은 주고받는데 아리야 무슨 노래 틀어줘? 그래서 아리야 뭐 야 네가 들어보니까 내 뭐 내 기분에 나 지금 막걸리 한잔 먹을 건데 내 기분에 네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잘 어울릴 노래 틀어줘? 그럼 막 이렇게 뭐 띵띵띵 님의 취향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노래 틀어주고 그랬대 그래서 아리야 너 목소리는 여잔데 여자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확 좋아졌더라고 이거 읽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그거 한 거 아니야 Such social isolation을 겪은 45 and older 그룹에 그죠? Lonely라고 측정된 그 대상이겠죠 그 형이 형님이 자 갑니다 Braincast scan studies 자 using 자 뇌를 스캔하는 연구인데요 자기공명장치 그러니까 MRI라고 하면 돼요 그냥 기능성 자기공명장치를 사용해서 브레인을 뇌를 스캔하는 연구가 have shown 밝혀냈습니다 그럼 뭔가를 밝혀내고 보여주니까 여기부터 주제와도 관계되겠네요 사람들이요 측정 가능한 감성적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한? 로봇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로봇에 대한 반응은 이건 로봇을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리스폰스를 꾸밉니다 그 반응은요 뭐 어떤 반응과 똑같냐면 similar to that 잘 봐 measured 측정된 반응하고 같아요 뭐 할 때 other people 그렇죠 자 뭐 연구 결과가 밝혀냈더니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게 뭐와 결국 감정적으로 비슷하대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했을 때와 측정된 반응하고 비슷하대 이해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던 선생님보다 선배 에? 아리야 내일 날씨 어때? 했더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해 또 이런 그 같은 비슷한 효과 측정치를 나타냈대 오케이? 최소한 적어도 어느 정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답니다 로봇과 첨단 기술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우리의 요것과 반대죠. 그죠?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들이요, 이 로봇과 첨단 기술에 아마도 뭐 할 수는 있을 거다. 어느 정도 수준에 참여 개입은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주제죠 뭐예요?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 해소해 주지는 못해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 그러나 실제로 실험해보고 fMRI로 측정까지 해봤더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와 반응과 거의 흡사한 반응까지도 생겨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로봇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상호작용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죠? 맞지, 선생님 말? 자, 그럼 아까 쓰인 빈칸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게 아까 위에 빈칸은 뭐였어? 선생님 지웠지만 Such social isolation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핵과적화되고 사람들은 그죠? 점점 사회는 도시화되고 세대는 더 적어지고 다수의 노인들이 독거노인 혼자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뭘 같이 수반해?
외로움 또는 사회적 고립을 수반한다고 그랬어. 그거 뭐예요? 감소된 기회, 뭐 사회적, 상호적, 이게 사회적 고립의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까? 됐지? 에? 그럼 이거는 쓰임이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나요? 아예 말을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답 되나요? 안 되나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회를 감소시켰다. 감소된 기회야. 이 말은 증가된 사회적 고립. 맞아, 달라. 달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고립은 반대말이잖아.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회적 고립이 증가했다는 얘기하고 달라?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바꿔서 할 거야. 알겠어요? 요것도 같이 알아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이거 써준 거야.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고립은 다른 반대, 정반대인 말이다. 됐죠? Increased social isolation도 답이 될 수 있다. 됐지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선생님 끝내줄게. 오늘 원래 딱 예상대로 8번까지 못 할 줄 알았어. 자, 어휘부터 갑니다. Biography, 전기죠, 전기. 지지직 전기 아니야. 저 전기,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일대를 쓴 기록한 글, 그 전기야. Account, 기술 설명, 그냥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계좌나 계정이란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Present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제공하다. Technical, technical이 원래는 기술적인이란 뜻도 있고 전문적인이란 뜻이 있어. 기술적인 뜻 말고도 전문적인. 그런데 on이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비전문적인이야. Get hold of 한 뭐뭐를 보유하다 또는 얻다, 구하다, 손에 넣다 이 말이야. 뭐뭐를 딱 뭐뭐에 대한 hold를 얻다니까 뭐뭐를 얻어내다, 구하다. Scheme, 기획입니다. Shot, shot이에요. Shot. 자, shot 들어갑니다 할 때, 그지? 영화의 이 촬영 장면. Direction, 지시. Direct의 명사. 여기서 방향이란 뜻 아니에요. Mark, 표시하다. Removed from 뭐뭐와 다른 뭐뭐로부터 동떨어진. 그러니까 요 의미죠. 사실 이 의미와 가깝죠, 여기서는. Put into practice. 원래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A를 목적어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근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뒤로 빼기도 해요, 그냥. Put A into practice. A를 실천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실행 옮기다. Alteration. Alter가 뭐야? 변경하다잖아요. 바꾸다, 변경하다. 그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변경, 수정. 됐죠? 오케이? 갑니다. How are films made?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생산될까요? 수동태 PP병렬. 새로운 아이템, 한 사건, 그리고 하나의 소설이나 한 중요한 인물의, 사람의 전기. 이러한 것들이, 아,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라 뉴스거리네, 뉴스 아이템. 이것이 아마 적절한 기획, 영화를 기획하는 기획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감독의 제일 첫 번째 일은요, 뭐 하는 거예요? Short account, 짧은 설명 하면 돼, 그냥. 알았지?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그 주제에 대한 짧은 설명을 쓰는 것. 1번. 보어 2번. 2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그 설명을 제작자, 프로듀서에게 제시하는 것,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계획은요. 수동태.
트리트먼트라고 불리웁니다. 트리트먼트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초안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는 장 르누아르 알아 여러분? 누구야? 나야나? 어떻게 알아? 그래? 장 르누아르와 애니스 스크립트 라이터 대본 작가가 여러 편에 사용되지 않은 초안들, 트리트먼트들을 작성했어요. 뭘 위해서? For La Grande Illusion. 이게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환상이란 말인데 선생님은 그거 잘못 찍은 것 같아. 선생님 찍는다면 이게 이 영화가 1937년작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흑백영화예요. 당연히 모르죠. 나도 잘. 근데 대충 줄거리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내가 선생님이 번역가라면 위대한 환상이라고 안 했을 거야. 물론 그게 좀 더 맞떨어질 수도 있지만 크나큰 착각 같은 말이에요. 크나큰 착각, 위대한 환상 같은 말인데 뭐냐면 세계가 이 사람도 이제 전쟁 포로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얘긴데 세상은 결국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계급과 계급의 싸움이다. 어딜 가든 심지어 포로 수용소를 가도 계급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계급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 그런 걸 주제로 한 영화래요.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Demon Several Unused Treatments겠죠. 요거겠죠. 요거 몇 개의 사용되지 않은 초안 중에 하나는요. Easy, 쉬워요. To get hold of. 얻어내기, 얻기, 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빈칸입니다. 그것은 빈칸입니다. 자, 요거 좀 알아야 돼. 여기 쓰인 요 세미콜론이 있지? 요 세미콜론은 벗의 의미. 접속사를 대신하는 문장 부호입니다. 됐어. 일단 아직 몰라. 만약 제작자와 한 무리의 배우들이 관심이 있다면 뭐에? 그 스킴. 뭐라고? 뭐 기획. 기획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 기획에 영화를 기획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감독이나 대본 작가가요. 그 글을 대본을 다시 쓸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여러 장면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그 샷들은요. Which are 생략. 그 샷의 순서에 따라 묘사되고요. 그리고 무대의 지시사항들과 이런 전문 용어, technical terms, 여기서는 기술적인 이라고 해도 되고 전문적인 전문 용어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채로 PP.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시나리오예요. 즉 무슨 말이야? 원래 텍스트, 뭐 뉴스거리나 소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이제 드디어 제작자나 감독이나 대본 작가가 이제 여러 배우 무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감독이나 극작가, 대본 작가가 이걸 다시 써. 소설의 형태, 뉴스의 형태, 이게 아니라 전기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가한단 말이야. 무대의 지시사항, 세부 묘사, 장면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그지? 전문 용어와 함께 명확하게 표시된 채로 다시 쓴다고 그걸 바로 뭐라 그래? 시나리오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갑니다. 그리고요. 어? 뭐야? 뭐 안 읽었네? 아, there is. 그리고요. A good scenario of. 또 다른 영화 얘기가 나오네? October라는 10 days that shook the world라는 이것도 영화인가 봐요. 영화에 한편에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PP죠. 쓰여진. 아이젠슈타인 그 자신에 의해서 쓰여진 좋은 시나리오, 훌륭한 시나리오도 있긴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은요.
따로 떨어졌다. 제거되었다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어? 관련 없다. 그죠? 동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세 편에 완성된 영화 버전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화 세 편의 완성 버전과는 또 달라요. 그리고요,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길어서 뒤로 뺀 거야. 원래 풋 뒤에다 목적어 쓰는데. 자, 결정, 미리 결정된 것. 오케이? 미리 결정된 것을 실천하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경, 오케이? 변동사항이, 변경이 발생합니다. 구성태 불가. 그러한 제작 과정 속에서.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실제 영화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뉴스거리, 사건, 소설, 전기문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한 이런 주제들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영화 제작에 돌입하면 시나리오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마저도 실제로 완성된 영화 버전과는 다를 수 있다. 야,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자, 그 라그란드 일루전이라는 초안 여러 편에 실제 사용되지 않았던 초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 손에 넣는 건 쉬워. 하지만 그 네가 손에 넣은 그것, 그 원래의 초안이 will turn out 밝혀질 걸, 그 중에 최고라는 게 밝혀져? 아니지. 꽤나 다르다는 게 뭐? 최종본의 영화, 최종 영화본판과는 꽤 다르다. 맞아? 맞죠. 왜? 원래의 영화의 재료가 됐던 것과 시나리오도 다를 수 있고, 그 시나리오마저도 완성된 영화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이게 주제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요? 선생님 말 이해 가? 오케이? 그러니까 영화의 소재가 됐던 소설, 뉴스거리, 이벤트, 전기문을 이 하나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걸 토대로 영화 감독과 극작가가 그걸 다시 써. 그게 시나리오야. 전문 영화나 영화적 장치, 샷의 목록을 재배열하고, 이게 시나리오야. 그러면 이 시나리오마저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긴 어려워. 왜? 영화 제작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완성된 필름과는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수차례의 alteration의 과정을 거친다. 변경 과정을 거친다. 됐어? 영화 또는 영화 제작에서의 여러 단계 또는 다양한 변경 과정 해도 되겠지. 알았어요? 선생님 말 맞아?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딱 6개 했네. 그럼 딱 맞네. 다음 시간에 6개 하면 되겠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챙겨서 일단 올라가서 짐 챙기시기 바랍니다.